예. 최근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위기 영아 보호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권 의원입니다. 예. 최근에 이 뉴스 보고 좀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네. 근데 도내 이제 미신고 아동은 총 19명이었고 일부는 확인이 됐는데 7명은 또 친모나 친부가 다른 지역의 베이비박스에 위탁한 사례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이 과정들 네.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는 짐작했습니다. 짐작이요? 뭐 예. 아. 그 안타까운 불편한 진실이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봤고 예.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해야 된다. 예.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에 있는 아이들이 예. 뭐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뭐 배 타고 갔겠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베이비박스는 서울에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겠습니까? 참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미안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제주의 19명이라는 숫자는 예. 그 병원에서 출생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여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적자인 경우였죠. 그러니까 그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7명이 육지의 베이비박스에 위탁을 한 건데 예, 예. 그 위탁된 사례가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병원에서 낳지 않고 뭐 그냥 집에서라든지 화장실이든지 어디에서 난 아이들도 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는 곧 현재의 제도와 역할 또 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것만으로는 다 예.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네. 기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유기되는 그런 영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까 네. 그 병원에서 출생을 한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 조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말씀하셨지만 더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이신 거고.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99%는 병원에서 출생을 하고 나머지 1%가 좀 안 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 저는 그 수치를 믿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모르지 못하고도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나중에 그 신고하지 않았다가 예. 그냥 놨다가 나중에 뭐 베이비박스에 넣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또 신고한 경우도 있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병원에서 낳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은 이게 통계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네.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사례들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에도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베이비박스, 일명 베이비박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에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부터 예. 또 지금까지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예, 예. 베이비박스 설치를 전제로 조례를 발의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 그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예. 그 입양을 하려고 하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고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생사기로에 있는 지켜진 생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태어난 예. 아이들요. 그 지켜진 생명인 그 위기 영아와 위기 임산부를 예. 어떻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진 거죠.
근데 거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 현재 베이비박스라는 이름으로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종교 단체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종교 단체긴 하지만 뭐 예. 종교 단체가 그 뭐 그 교회에서 운영이 된다 예, 이런 건 예. 아니고요. 재단 법인이라고 주사랑 공동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예, 목사님이 그렇죠. 대표시잖아요, 거기. 예, 그렇죠. 대표야 뭐 목사님이 하든 뭐 누구를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아 근데 이제 뭐 다 대부분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셔서 의원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관련된 토론을 하실 때 네. 참여하신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참여하신 분께서 이야기하시기로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의 조례가 베이비박스 설치 그러니까 명시는 안 했어도 그거를 전제로 한 것 같다라는 그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그 설치는 전제로 하지 않고 조례를 발의하셨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박스라는 그 기능과 뭐 역할이 예. 예. 어느 단체에서 이게 운영을 하든지 간에 예. 재단 법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그 주사랑 공동체라는 베이비박스를 현재 운영하는 업체를 두둔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또 다른 논쟁이 될까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버리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들, 신고하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임산부들, 아이 예. 그리고 또 병원에서 납치조차도 못하는 사람네들 이런 사람네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와 현재의 어떤 활동 사업 내용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예.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제가 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베이비박스에 갈망한 처지 있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다. 제주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주장도 했고요. 또 우리 관에서는 현재 이런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이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더 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이중으로도 되고 또 신뢰성도 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2239명이라는 대한민국 전국에 무적자들이 있고 제주도는 19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과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데니까 와서 그 경험과 현장 얘기를 들으려고 좀 했던 거고 그랬던 것이지 뭐 그거 유사한 단체 없어도 되죠. 아니 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치 베이비박스의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을 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의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베이비박스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예, 똑같은 네.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을 그 제주도에 만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신가 궁금해서. 아니, 있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역할과 기능을 예. 현재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다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 예. 그런 게 일시 영화를 하거나 뭐그 이제 모자 미혼 모자 이제 생활 시설이거나 뭐 여러 데들이 있죠. 예. 그곳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만 있었다면 굳이 네, 할 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다 하지 못하니까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저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역할과 기능들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라도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네. 얘기가 나왔었을 때 여러 반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예. 그 상위법 위반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현행법상 아이를 버리는 행위가 유기죄에 해당되고 지금 맞아요. 신고도 예. 또 의무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 법에 정해진 부분들을 위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담을 수 없다라는 그 논란이 그때 있었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거는 최근 판례로 예, 예. 베이비 박스와 같이 그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있거나 예, 예. 적절한 온도를 갖추고 있거나 예. 또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이게 유기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어제 경찰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상담을 심지어는 상담을 거치지 않더라도 예. 안전하게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경우에는 수사조차 않겠다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제 바로 뭐 언론에서 보니까 좀 나왔던데요. 예, 그것은
그거는 이제 법을 그러니까, 좀, 예, 그리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지금 만약에 신고하지는 아이들을 예. 지금 있잖아요. 그들은 생명이 위태롭죠. 그래서 이번에도 살인 사건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예, 그런 예.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은 생명을 먼저 봐야 되는데 법 이전에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취지도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또 이거 저 베이비박스 토론으로 좀 갈 것 같아서. 아, 그런 게 말입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좀 없습니다. 베이비박스는 결론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건 예. 뭐 그들이 운영하는 것은 다르고 저는 조례가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다만 필요성에 네,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여쭤봤었고요. 그 관련된 네. 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만드셨던 조례안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번 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선 그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예, 예. 토론회를 두 번씩이나 거치면서 계속 만들어 왔던 아, 겁니다. 예, 예. 예, 만들어 와서 지금 다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런 사건, 살인 사건, 아동 살인 사건이 생기고 또 이렇게 전체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아,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저는 더 좀 탄력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그 임산부나 또 여기는 배우자에 대한 것도 넣어놨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또 출산 산후조리, 주거 생계 지원, 아동 양육 지원, 치료 지원 등도 있고 또 이런 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시 보호등도 규정해 놨고요. 또 이것이 센터가 필요하다면 예. 이런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좀 하고 이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뭐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런 유사한 단체에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지금도 지금 하고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들의 대상자는 다 신고된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좀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미신고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 이런 서비스나 이런 지원책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최근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여야간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지금도 뭐 관련돼서 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찬반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예. 우선 출산통보제는 예. 지난번에 이제 출산 신고제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예. 병원장이 통보를 하지 지자체 통보를 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이제 산모들이나 이제 그분들의 선택으로 좀 있었던 거고 예. 또 그래서 미신고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제는 반드시 지자체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 출산 통보제죠. 그러니까 병원에 의무를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려던 사람들이 출산으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자기 정보를 노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이제 병원을 안 가겠죠. 그러면 더 위험한 그 임산부와 아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산 통보제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신고를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적절한 뭐 예방 접종이든지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해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보호출산제라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아동들이 뿌리찾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당장에는 그 정보를 보호하지만 그 이제 익명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는 공개 청구를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뿌리찾기와도 전혀 관계 없고요. 이걸 또 아동 유기가 된다든지 양육에 대한 포기를 조장한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아동 유기를 한다든지 포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건이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보호출산제가 네. 지금 말씀한 그 우려를 말씀하신 거긴 한데
이 보호체 출산제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속한 네, 정당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유기를 방조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와 비슷한 논란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반대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이랑 정당의 그 당론이랑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그 보호출산제 반대하는 것은 당론 아니에요. 몇 분의 의원들입니다. 예, 예. 좀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예. 뭐 입장 차이죠. 그래서 뭐 그분들 뜻에서만 있겠습니까? 저는 알 권리도 중요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양육에 대한 포기함으로 인해서 무책임한 그런 행동들이 조장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아동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저 보지 않습니다. 네. 아이의 생명이 먼저죠. 예예. 예. 그 부분을 네. 많이 좀 강조를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차가 있어서 지금 계속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통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에서 통보 지자체에 통보를 해주는 출생통보제까지는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예, 통과됐죠. 예. 예. 근데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저기 그 투표하면요. 예. 통과될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예, 예, 민주당에 좀 하고 정의당하고 몇 분 예, 예. 예,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존중해야 되겠죠. 예, 반대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좀 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인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면 대한민국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뭐 외국에서는 왜 그걸 그 익명 출산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그분들보다 더 생명 사랑하는 분들이겠죠. 예. 그 얼마 전에 바로 토론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좀 통과되는지 어떤 지켜봐야겠고 지금 이번에 그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다른 그 의원분들의 동의는 많이 얻으셨습니까? 우리 그 뭐 이게 대표 발의를 해서 제출을 하려면 예. 최소 인원은 있습니다. 예, 11분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분들의 또 동의도 얻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네. 우선 이 저 소관 부서가 예. 그 상임위 회부가 지금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지금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예.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이제 아이들의 생명 뭐 복지를 우선하는 그런 뭐 상임위원회니까 예, 예. 잘 처리해 줄 걸로 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더 설명하고 예, 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관련 뭐 조례를 그 발의하신다든가 지금처럼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도 네. 좀 여러 차례 그 운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지막 오늘 말씀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례 필요성과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 정리 말씀으로 네. 부탁드릴까요? 아, 네. 그 현재의 제도와 사업으로도 그 우리 아이들과 유기 임산부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도 개선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혹이나 2중이든 3중이든 해서라도 단 한 명의 지켜진 생명들, 태어난 아이를 지켜진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 한 명의 지켜진 생명을 받아 안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 권리도 좋고 혹 유기를 조장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가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로 다 해결할 수는 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와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안전하게 끌어안는 관용의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이 관련된 그 도의회에서 논의 사항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곤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